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선생님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액체들을 무려 10가지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마실 수도 있는 액체도 있고 이건 좀 마시기가 그런 액체들도 있는데 한 번씩은 다 봐봤던 액체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액체를 왜 준비했냐면 바로 오늘은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 액체에는 좀 신맛이 나는 산성의 성질과 미끈미끈하지만 쓴맛이 나는 염기성의 성질과 그 중간인 중성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10가지 액체가 어떤 거는 산성이고 어떤 거는 중성이고 어떤 거는 염기성인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험지로 pH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pH가 바로 산도라는 말이에요. 이 산도에는 1부터 14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들은 산성이고요. 정 가운데 7, 7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가까이 있는 건 중성, 그 다음에 뒤로 14 쪽으로 갈수록은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산성일 때는 대부분 색깔이 빨간색에서 주황색, 중성일 때는 여기 보면 노란색, 염기성일 때는 연두색, 진할수록 초록색,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조금씩 뜯어서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물이에요. 물은 선생님 생각엔 중성 같은데 바로 결과가 바로 보이죠? 자, pH 시험지 색깔 어때요? 노란색! 노란색이면 중성이에요. 그래서 물은 중성! 믿고 마실 수 있는 중성!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아기 때 많이 먹었었죠? 뽀로로 음료수예요. 과연 뽀로로 음료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오, 약간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면 산성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뽀로로 음료수는 약한 약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먹는 거죠? 요구르트예요. 뽀로로 음료수 방금 전에 했던 거거든요? 요구르트 두 개가 색깔이 똑같네요. 얘도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요구르트도 약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이번에 냄새가 엄청 강해요. 간장이에요. 간장은 과연 어떨까? 볼게요. 간장 고유의 색깔도 있기도 하지만 간장도 바로 드러나네요. 간장도 산성 쪽에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주황세제예요. 주황세제는 선생님이 자, 오! 주황세제 연두색이 보이네요. 주황세제는 그러면 염기성이에요. 근데 연두색이 진하지 않아서 약 염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유예요. 선생님 우유가 좀 제일 궁금했거든요? 우유는 중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요. 우유는 중성보다는 염기성 쪽에 더 가까워요. 약 염기성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샴푸예요. 매일 우리 친구들이 머리 감을 때 사용하죠. 샴푸는 보면은 샴푸도 여기 보면은 연두색제에 가까운데 선생님이 이게 아기들이 좋다고 하는 중성세제 샴푸라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자, 방금 전에 했던 주방세제랑 똑같은 염기성인데 주방세제가 훨씬 더 진하죠. 그래서 샴푸는 조금 더 약한 염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싶어요. 환타예요. 이번에 환타는 우와, 음료수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료수는 여기 환타를 봐도 주황색으로 금방 변하죠. 얘도 산성 쪽에 더 가깝고요. 그 다음 코를 찌른 향이 벌써부터 느껴져요. 식초예요. 시큼한 향이 나는 식초는 색깔이 주황색인데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에요. 얘는 간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눗물이에요. 그냥 일반 우리 손 씻는 비누에 물을 탔어요. 비눗물을 만들었어요. 얘도 금방 드러나네요. 벌써 연두색으로 변하죠.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짠!
아까 우리 실험한 10가지가 모두 다 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액체들은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이 있는데 아주 아주 쉽게 리트머스 종이로도 산성 염기성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산성의 성질은 신맛이 나고 그 다음에 염기성 성질은 약간 쓴맛이 나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염기성을 마셔보면 안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중성은 산성과 염기성의 가장 중간인 성질이다. 그렇게 해서 액체들의 이렇게 성질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간단한 실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되는 액체들이 무슨 성질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실험을 또 가지고 올게요. 안녕.